언론인 여러분들의 기사가 만약에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방송의 송출을 방해하고 윤종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의 수업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을 중단시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엄정합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하든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든지 주어진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 공당, 국회의원의 응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국회 의안에 접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하고 팩스를 파괴하고 그리고 동료 최희배 의원을 6시간 감금하고 회의를 열리지 못하도록 회의장 안에서 또 밖에서 물리적으로 몸으로 폭력으로 저지하고 국회법 전체를 온전히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마치도 양당 간의 동등한 물리력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로 거리에서 항의하시다가 혹은 기관을 방문해서 항의하시다가 이런저런 법적인 처벌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형법상 기물파손죄 그 숱한 국민들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정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물리적 폭력으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해도 되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작은 실수로도 처벌을 받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헌법 파괴, 법률 무시, 국회 중단 이 무도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사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국회 선진화법은 잘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제18대 국회에서 90여건의 법률을 과반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를 몸으로 막던 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하는 동물국회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모두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지 말자라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고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제도입니다. 이 안건 제도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작태야말로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보임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의 사례는 모두 자유한국당 및 그 전신 정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홍신 의원, 김현아 의원, 그리고 최근에 김진태 의원은 사보임이 아닌 상임위 배정 관련해서 본인이 법사위로 가고 싶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무위로 배정했다고 공개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모두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임시회 중간에 일어난 사보임 바로 사계특위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갑자기 저희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 장우 의원으로 사보임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지 그 전신 정당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번에 단지 바른미래당에서의 내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전혀 관련 없는 자유한국당에서 사계특위 전체 일정을 중단시키는 사례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빠루 등 도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안과의 접수를 위해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이 의안과 내 외부를 모두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경호권을 발동하고 도구들을 사용해서 문을 개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서 사용하던 그 도구를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물리력으로, 무력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질렀습니다. 이겼다라고. 그리고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빠루를 자랑스럽게 휘두르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부디 우리가 명확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고 정당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